자, 코팅 시키고 여기 색감이 안 드러나게, 그지? 자, 여기하고 이제 서비컬 파우더랑 덴팅 가야지. 서비컬 파우더 두께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균일하게, 균일하게. 흡수, 빛 흡수하게 코팅한 데나 이런 데나 다 연결시켜가지고 서비컬 파우더 도포해야 되고, 얇게, 절대로 얇게 서비컬 파우더 위에 덴틴 최소량으로 얇게. 덴틴으로 막는 게 확인되려면 무조건 서비컬 파우더 색감이 뭐 붉으스름하든 뭐든 덴틴하고 차이가 있어야 잘 보이지.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우리. 요거 만든 걸로 할까요? 만든 거. 아, 믹싱한 거요. 네. 자, 이렇게 바디업 자체를 에나멜로 다 완성하는 거지. 링걸까지 배열 다시 한번 신경 쓰고 3번부터 2번 1번 3번 2번 1번 했을 때 정면에서 이렇게 딱 다시 이제 위아래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계단으로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이제 2번 배열을 틀어준 거 보고 그거 완료. 대부분 이제 바디웍을 바디로 하지만 에나멜로 바디웍 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커. 요걸 보고 내가 이제 컷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컷백을 다 하고 나면 바디웍을 덴틴으로 했던 거나 지금 바디웍을 에나멜로 했던 거나 똑같아요. 지금 첫 번째 서비컬 깔고 그 번째 두 번째 바디웍 그 바디를 얇게 깐 거에서 컷백이 멈추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멜론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보세요. 자, 우선 반만 했는데 봐봐. 반만 했는데요. 에나멜 부분까지 마멜론이 딱 쓸어 내려야지 끊어지지 않아. 오! 떨어졌어! 그죠? 일반적으로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멜론 하면은 여기 마멜론 올릴 때 중간 부분에서 에나멜이 있어서 마멜론 위에 밑에 선하고 중간에 딱 끊어진 느낌입니다. 그것까지 다 내려주는 거지 마멜론. 자, 마멜론 다 완성하면 이제 요런 느낌. 하지만 이제 링걸 쪽에서 봤을 때는 계속 다 이제 에나멜이 남아있는 상태고, 요렇게 하고 이제 다음 단계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커버를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여기 커버할 일이 없이 다 보이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세 개 기억하지만 여기 빛 흡수하는 애들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얘랑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를 올려야겠죠. 자, 지금 이게 프록시마라고 절단에다가 T 투명한 애들을 하는 이유는 우선 근본적으로는 T가 투명한 라인을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빌드업에서 유리한 거는 T를 했을 때 에나멜 하기 에나멜로 모양 내기 위해서 밑그림이 딱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일부러 지금 여긴 T를 해서 에나멜 할 거고
여긴 티를 안 한 상태로 에나멜 할 건데 얘가 더 쉽겠죠. 얘는 좀 어려워요, 모양 잡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모양을 계속 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방법으로 하고 익숙해지면 요렇게 바로 티 없이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투명층 한쪽이나 투명층을 하지 않은 쪽이나 에나멜로 모양 내는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위에서 보면 이제 이쪽 20번대는 T로 했고 얘는 T를 하지 않았고 바로 에나멜을 깔았어요. 이제 링걸 컷백을 해서 또 링걸을 하게 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배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3번부터 2번, 1번이 예, 배열이 최대한 링걸로 당겨서 나온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링걸 컷백해서 마무리 할 겁니다. 자, 링걸 컷백을 하면 딱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올 테고 저 일부러 여기다가 이제 덴틴을 깔아놨는데 버컬에다 마멜론을 해서 끊어지지 않은 형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링걸에서 봤을 때 링걸에서 이제 에나멜이 있으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약할 것 같다 그러면 링걸에서 덴틴을 받쳐줘 가지고 그걸 걸러주면 돼. 근데 이걸 덴틴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효과에 의해서 링걸에 무슨 착색이 있다 하는면 지금 이 에나멜 부분에다 착색하는 애들을 넣어주면 되지. 뭐 오렌지나 뭐 브라운이나 뭐 이런 애들 넣어주셔도 되고 뭐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블루나 그레이나 얘를 해주시면 뒤에서 좀 살짝 어둡게 하기 때문에 치아들의 색깔이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바디웍을 덴틴으로 했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 덴틴이 훨씬 두껍기 때문에 링걸에 뭘 해도 버컬에서 티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얘는 덴틴이 거의 완전히 거의 최소량 극 최소량이 됐기 때문에 링걸에 어떤 효과를 줬을 때 버컬에서 딱 보면 얘네들이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은 방법이야. 나머지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여기 얘는 덴틴 깔았고 얘는 절단 끝에다 링걸에서 어두운 애를 깔았어요. 어두운 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완성되고 나서 쉐이드를 봤을 때 절단 끝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팩은 당연히 서비컬 파우더로 다시 한번 막아줬고 이제 오팩 위에 드러난 부분을 에나멜로 살짝 해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링걸 에나멜이 절단 쪽에서만 가면 돼요. 제발 밑에까지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다 하시고 이제 양쪽에다 이제 컨택 떼우시면 되겠죠. 컨택 떼우시고 마무리하면 돼요. 빈 공간에 그냥 떼우세요. 컨택까지 떼었으면 이제는 구울 거고 이렇게 모양이 내면 모양을 살리면서 빌드업이 다색 숙성이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포세링 할 때는 덴틴이 거의 쓰이지 않아야 돼. 절대로. 덴틴으로 바디워크 하는 방법에서 컷백을, 그, 서비컬 파우더 덴틴의 최소량을 만들어주는 컷백을 가르쳐 드렸지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덴틴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덴틴의 양이 많다는 거는 포세린이 탁해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디워크 자체를 에나멜로 해서 기본적으로 덴틴을 완벽하게 줄여주는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의 쉐이드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방법으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